자, 이제 곧그 모의고사가 실시가 될 텐데,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실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시험에 얼마만큼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죠. 자, 그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답을 제대로 지금 표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, 모르느냐. 그러니까 내가 썼는데 이쓴 방법이 옳은 것인가, 옳지 않은 것인가. 요걸 한번, 그 모의고사를 통해서 검증해 보는. 그래서 실제로는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, 워낙 보는 친구들이 많아서 모두를 다 첨삭할지는 잘 모르겠는데, 본인이 시험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그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써나가는 과정. 때로는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지만은 풀이하는 그 쉽게 말해서 기술이죠. 그 풀이하는 기술을 통해서 4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점, 3점까지 끌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첨삭을 통해서 자기가 글을 답을 조금 더 유사하게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는 방법들을 통해서 고득점을 또는 합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첨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의고사 연습 같이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마지막 우리가 그 그러니까 뭐 경험해야 되는 또는 그걸 통해서 고득점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니까 그 첨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두시고 다음 그 모의고사 때 직접적으로 가능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장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뭐 바로 끝나고 하겠지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은 전화 통화를 개인적인 통화를 해서 첨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답안을 모의고사 답안을 보고 다시 필기로 첨삭을 해서 보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모의고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